자, 이 노래는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해야 원곡과 같은 음정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에 따라서 노래할 수 있는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범 연주나 MR에 맞춰서 연습할 게 아니라면은 노래하기 편한 위치에 카포를 장착하시거나 카포를 빼고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8비트 발라드 기본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나오는 새로운 코드 체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7th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E7th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는 2번, 1번 손가락이 모양이 같습니다. 누르는 줄은 다르더라도 모양이 같기 때문에 3번 손가락만 살짝 떼고 그대로 한 줄씩 이동을 하시면 아주 쉽게 코드 체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E7A 마이너를 한 마디씩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 마이너 코드와 D7th 코드의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E 마이너 코드, D7th 코드. 자, D7th 코드를 연습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이 6번 줄을 살짝 건드려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E 마이너 코드와 D7th 코드 체인지 할때 신경 쓰실 부분은, 자, E 마이너 코드는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D7th 코드보다는 옆구리에 조금 더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D7th 코드 할 때는 팔꿈치가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약손가락을 잘 보시면은 됩니다. 자, 손가락이 대체로 위쪽에 올라 있는 코드들은 팔이 옆구리에 좀더 붙게 되고요. 약손가락, 3번 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코드들은 팔꿈치를 살짝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손은 가만히 있고 팔꿈치만 벌리고 좁히고 해도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비트 발라드 패턴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연주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주가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여덟 번째 마디죠. 자, 일곱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C 코드 두 박자, B7th 코드 두 박자, E 마이너 코드 네 박자입니다. 자, C, B7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E 마이너 코드 나오는 부분은 세 번째 박자를 길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음표를 연주하는 거죠. 박을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째 마디, 34번째 마디.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는 B7th 코드를 두 박으로 길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3, 34마디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박을 세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박이 길어지는 부분은 박자를 세야지 다음 마디로 연습을 할때 박자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B7 할때 항상 박자를 셋, 넷 이렇게 박을 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9, 50, 51마디 보겠습니다. 자, C코드, B7스코드, E마이너코드죠. 자, B7스코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르페지안도로 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면은 B7스코드가 있는 세 번째 박 위치에는 느림표가 있으니까 원래 박보다 좀더 길게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노래의 연주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6번째까지 연주를 하신 다음에 이제 도도리가 있으니까 9번째 마디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4번째까지 연주를 하신 다음에 17번째 마디, 괄호 2번으로 건너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쭉 가다가 42번째 마디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뇨가 붙어 있는 19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쭉 가다가 34번째 마디에 투 코다가 있죠. 투 코다에서 43번째 마디에 있는 코다가 있는 마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화면처럼 이제 관련 있는 반복 기호들을 같은 색으로 칠을 하셔서 눈에 잘 띄게 하시면 연습할 때마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뭐 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미리 순서를 잘 파악하시고 도돌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도돌이가 있고 또 괄호 1, 2번 있다면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달세뇨와 세뇨, 투코다와 코다 위치를 파악하셔서 연주 도중에 헤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